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여파로 달걀 한 판 가격이 만 원을 넘어서는 등 달걀 대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. 특히 달걀 부족 현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새해 설명절을 비롯해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.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춘천의 한 대형마트입니다. 달걀 진열대를 오가는 사람들마다 쉽게 달걀을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. 30개짜리 한 판 가격이 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 불과 한 달 만에 20% 이상 오른 겁니다. 만 원이니까 벌써 얼마를 오른 거야. 3분의 1? 3분의 1이 올랐구만. 너무 비싸. 두 번 먹을까 한 번 먹게 되지. 지역 향토마트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. 지난달까지 행사 상품으로 3,800원 선에 나왔던 달걀 한 판이 지금은 9,400원대까지 껑충 뛰었습니다. 물량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대형마트보다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 마진율을 줄였습니다. 물건이 없기 때문에 뭐 소비자 지금 명절도 앞서 있고 앞두고 있고 소비자들이 계속 찾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한계점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처럼 달걀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설 차례상 등 앞으로가 더 큰 걱정입니다. 신정과 설 대목을 앞둔 전집들은 울상입니다. 달걀 가격 인상에 음식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달걀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. 전집의 경우 하루 평균 10판 가까운 달걀이 필요한데 달걀 공급조차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하루 사이에 한 번씩 5판? 10판이 외출지 않으니까 많이 부족하죠?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. 저희는 막 여기 수경대를 막 부서서 기다리니까. 산란계를 다시 키워내기 위해선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달걀 대란은 내년 중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. 지원 뉴스 최유찬입니다.